제가 운동을 하다 보니까 운동하는 밑에 땅에 요런 애기 땅비인데 비단풀이라고 하죠. 비단풀. 여러분 비단풀이라고 들어봤죠? 요 비단풀이 우리 몸에 또 상당히 좋답니다. 땅에 딱 붙어서 보면은 잎에 보면은 딱 점이 있습니다. 점이 그죠? 이게 아마 원산지가 우리 한국 토종이 아니고 북미에서 잘 자라고 외래종이랍니다. 이게 들어온 우리 한국 토종 식물이 아니고 북미 쪽에서 원산지가 있고 이게 한국에 들어온 외래종이고 남부지방이나 서해안 어떤 지역에서 이게 많이 자라는데 요 비단풀을 탁 꺾어보면 이렇게 하얗게 튀어나와요. 하얗게. 우리 보통 우리 보면은 하수오, 뭐 적하수오, 백하수오 이런 걸 우리가 캐가지고 다 꺾어봐도 이런 하얀 액체가 나옵니다. 요 액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액체가 사람 몸에 좋다, 뭐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이게 뭐 약효상으로 실제 뭐 설사나 또 지혈작용이죠, 뭐또 황달, 뭐 통증, 뭐 이런 데 여러 가지가 이게 좋답니다. 장염 이런 데도 좋고. 이 비단풀을 이렇게 말려서 우리가 딱 이렇게 한 100g 정도로 말리면은 이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해 놓기를 한 153kcal 였던 그런 열량이 있답니다. 그래서 이 애기 땅비인데 비단풀이라고 여러분 듣기는 들어봤죠? 비단풀을 보면은 이게 탁 가까이 보면은 이렇게 잎에 점이 있고 이렇게 꽃이 피고 있습니다. 이게 비단풀인데 제가 운동하는 중간에 밑에 땅을 쳐다보니까 비단풀이 나 있더라고요. 이런 게 땅에서 이렇게 붙어서 잘 자라고 있거든요. 이 비단풀 여러분 한 혹시나 보시거든 한 번씩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. 이걸 채취를 해서 딱 말려서 물을 끓여 먹으면은 여러 가지 또 우리 기능이 황달 기능에 황달에도 이게 또 좋다네요. 뭐 지혈도 좋다고 뭐 여러 가지 장염도 좋다고 여러 가지 효능이 좋다고 사람들이 이걸 또뭐 암예방에도 좋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사실은 제가 전에 몸이 안 좋아 시골에서 아플 때이 비단풀을 제가 채취해서 말려서 저도 물을 몇번 끓여 먹어봤습니다. 아마 이게 지금 다 꺾으면은 이걸 다 꺾으면은 여러분 보셨죠? 아까 이렇게 하얀 액체가 이렇게 손에 묻어나지 않습니까? 제 손에도 묻어났죠? 하얀 액체. 요 액체 나옵니다. 이게 뭐 다른 식물에 비해서 다 꺾으니까 이런 액체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한번 관심 가져서 한번 이거 물로서 말려서 물을 끓여 드시면은 몸에 좋다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